아, 나 롱디 해본 적 있지.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걔는 취준생이었는데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다가 걔가 종각타워로 발령이 났어요. 부산에 있다가. 근데 어쩌다가 이제 가까이 있다가 롱디가 된 거예요. 롱디가 제일 의심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? 롱디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연락이 안될수 있어요. 근데 정말 극적인 확실한 심증은 지가 자꾸 온다는 거야. 내가 지 생활 반경에 못 오게 하는 거지.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절대 못 오게. 그래가지고 한날 마저 말없이 올라갔는데 이게 내가 싸우고 올라간 거야. 싸우고 안 되겠다, 내가 올라가야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종각타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, 퇴근 시간에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. 입사 동기인데 걔랑 같이 손잡고 룰루랄라 나오더라. 밥 먹으러 먼저 나오고 이제 뒤에 사람들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가 봐. 나오니까 갑자기 손을 샥 풀더라고. 그래 잘 됐다 그래. 그래 헤어졌어요. 시원하게 헤어졌어요. 뒤도 안 돌아보고 시원하게 헤어졌어. 제 친구 중에 또 미소라는 친구가 있어요. 걔가 얼마 전에 이제 한몇년 전에 내한테 그러더라. 야, 가연이 얘 결혼한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머 왜? 어떻게 알았어 네가? 나도 모르는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알지? 이러는 거야. 알고 보니까 인연이 같이 이제 데이트도 많이 했었거든 내 친구랑. 인연이 그때 이제 드래곤 플레이트 초대 보낸다고 친구 사 차단을 안 해놓은 거야 걔가. 어쩌다 보니까 미소한테 청첩장이 왔었대. 좀 묘하더라고 기분이. 맨 처음에는 봤는데 이제 웨딩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나한 1, 2년 있다가 본 건데 맨 처음에는 묘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한때 사랑했었던 사람이잖아요. 열렬히 정말로 롱디를 할 정도의 2년 반 정도 사귀었거든요. 열렬히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줬던 사람인데 솔직히 내가 나를 알잖아. 내가 이렇게 얘에 대해서 뭔가 더큰 딸이나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는 거고,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눈으로 이쁘고 정당화된 눈으로 볼수 있는 사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서 씨발 내버리고 갔으면 진짜 잘 살아라.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나니까 그런 게 있었어. 그러니까 진짜 존나 열심히 했는데 내버리고 가는데 그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한 년이길래 잘 살아야 된다. 롱디는 아무튼 간에 내가 가고 싶은데 못 오게 하면은 그때부터 의심해야 되는 거야. 이게 지가 이제 행동 반경, 지 삶의 터전에 뭐 씨발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.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야. 무조건 지가 오는 거야. 몸이 피곤한 일이 있더라도 씨발 바람 피더라도 지가 오는 거야 개 새끼들. 맞아. 이렇게 바람 피고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.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, 솔직히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클럽에서 만났어요.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같이 클럽을 가요. 그 이후로도.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. 근데 언제부턴가 클럽을 뭐 몰래 가는 게 들켰다든지. 그러면은 왜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네가 캥기는 거예요? 니도 같이 가서 뭔가 해봤으니까 캥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바람도 똑같은 거예요. 핀 놈은 피지, 안핀 놈은 안 펴. 아무튼 안 좋은 경로로 만나가지고 안 좋은 해프닝이 있었던 사이들은 끝이 안 좋더라고 별로. 아니 복수하긴 싫던데. 복수 굳이 그런 애한테 복수를 왜 하는 거야? 난 복수하기 싫었어 굳이. 맞아.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어. 그리고 나 그런 게 이해가 안 가. 왜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간에 연애하기 전에 뭐다 깨끗할 순 없잖아요. 나도 솔직히 깨끗하다고 자부 안 하거든요.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거든. 근데 꼭 내가 만나는 남자는 뭐 여자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여자는 뭐 어디 뭐 놀러 다니면 안 되고 이런 거 정말 이해 안 가. 연애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그런 거거든. 연애를 안한지 오래됐지. 원래 연애 안한 애들이 말 존나 많은 거 알지? 핸드폰 검사 이런 거 정말 안 하거든요. 사생활 이런 거난 정말 중요해. 내가 안 보여주고 나도 안 봐. 네 사생활 네가 알아서 해라. 이런 편이라서 핸드폰 검사 절대 안 하고. 그리고 뭐 친구 통화하면 친구 뭐 하면 되지. 만나면 되지. 전화 받으면 되고.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오히려 좀 많이 오픈되더라고. 나도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전에 헤어졌잖아요. 걔랑도 오히려 이렇게 다 되게 내비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끝이 좀 내려놓은 것 때문에 안 좋긴 했는데 어느 정도 꼭 상대방의 개인적인 연락들 이런 거나 사생활 같은 거는 존중해주고 이러니까 지가 오히려 그 사생활에 있는 그 주인공들을 데리고 나한테 소개를 먼저 시켜줬었어. 나 역시도 그랬고. 판도라의 상자는요, 여는 순간 그때부터 좆되는 거예요. 다 모든 게 엄청난 유령들이 내 몸에 다 빙의되는 거야. 의심마귀가 오잖니. 씹새끼 저거 지금 여자랑 좀 카톡하는 거 아니야? 씨발년 전년이 뭐 하는 년이지? 전년 술집년 같은데? 씨발년 술 따른 년이랑 저왜 카톡하는 거지? 아닌데? 이름이 뭐라고? 종철이? 남자? 씨발 새끼 이거 개인가? 지금 내랑 만나고 있는 게 연막인가? 씨발 알고 보니까 나랑 이거 지금 연애하는 거 쇼윈도 같기도 하고. 왜 만나는 친구들이 다 남자밖에 없지?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 없어. 이렇게 된다니까? 진짜 이상한 의심까지 다 한다니까? 너무 극으로 갔나? 내가?